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댐 진단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NV. 아,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? 마이크 소리 좀 키울 수 있나요? 네, 지금 들리시나요? 네네, 좋습니다. 예, 네, 템만 좀 봐주십시오. 아, 그렇습니까? 일단은 맥 이거는 자기 템입니까? 아니면은 뭡니까? 제 소리가 들립니다. 네, 그 장비 템에 그 제가 원래 끼는 템 있거든요. 그거 네. 확인하시고. 아액 덱덱 이거는 쓰고 있는 반지 아닙니까? 아니요, 그거는 이제 그 사냥할 때 쓰는. 아, 성배 6에 68초, 5에 32에 7성. 위대한 데미안의 앱솔랩스 리벤지까지 공방공에 공방보에. 좋았습니다. 맥 힘 18%, 27% AD 두 줄에 3회 72초, 21성에 자기 덜 돼 있는 거고, 레드 마이스터 심볼 956 AD 두 줄에 좋습니다. 5회 40초에 20성. 지금 마이셋을 바꿀 생각이거든요. 마이 견장. 잠시만요. 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속삭이군요. 바지가 21성인데. 신발이 6에 45초. 6, 7에 42. 2장 남았고. AD가 2%. 6에 36에 크리 올스트랩. AD 1.5초. 마이스터 숄더. 하프 아잉맥. 위참. 방방 데미지. 야, 이런 거 참 애매하겠다. 방방 공격력이었으면 그냥 그려는 약을 쓸 것 같은데. 약간 애매하네. 에디가 네. 012%에 러프 프로 9%. 버보 공에. 이것도 되게 애매하네. 옵션들이. 망투 24%에 5에 45. 에디 2.5죠. 18성. 패짝은 아디가 안 하셨구나. 유니온은 3400. 지금 그 장비창에 제가 원래 끼던 템 있거든요. 네네. 원래 끼시던 템이 도미네이터, 메커네이터죠. 네. 그리고 카오스링. 카오스링이 뭐 코스모스링 자리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가 끝이지요. 그리고 그 버섯거링 하나 더 있어요. 버섯거링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저 견장을 무섭다 고민 중인데. 선배님 후원 5,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. 공격력을 써야 되는 게 맞는지. 20장 대리템셋 신성하고 싶습니다. 유 2시간 반째 잠시만요. 듣고 있어. 좋습니다. 20장 대리템셋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네.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뭐 얘기하고 계셨지요? 다시 한 번만 부탁합니다. 마이 견장을 지금 애플로 바꿀 생각인데. 그래서 그럼 앱솔로 바꾸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. 당연히 앱솔로 바꾸셔야지요. 지금 앱솔 4세트를 들어갔는데 5세트 들어갈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제 개인적으로는 좀 혹시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. 매달 한 30만 원 지를 생각인데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. 네. 얼짱은 없나요, 혹시? 네? 얼짱이, 여기 있군요. 20성 레드십 불 쓰시는구나. 추업이 좋네. 3에 28에 04 추업이네요. 네.
아.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때인 것 같아요. 저와 똑같은 상황인데. 네. 22성템 들고 와야 됩니다. 22성템. 네네. 템이요. 지금 어차피 뭐 17성 뭐 이런 거 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이때는 이제 22성을 좀 들고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무기부터 이제 좀 봐야겠네요. 무기는 선택지인데요. 나로는 리벤지 22성이 더 좋아요. 추업이, 서로 2추업일 때는. 네. 리디안 데미, 아니, 뭐, 리벤지 가지가 공격력이 좀 더 높아요. 그러면은, 이대로 두 개 낫게. 22성 기준이긴 한데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잠재를, 이제 유니온이 올라가면은 잠재를 바꾸셔야 되는데, 배치도 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럼 결국에 박모가 과부하라서 엠블렘은 어차피 바꿔야 되고, 유니온도 이제 키우실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엠블렘 안 했다면 그대로 둔 게 낫겠죠? 아니요. 나중에 가면 바꿔야죠. 저 100장 질렀는데 아직 돌려가지고. 아, 너무 많이 질르셨군요. 아, 일단은 이게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는. 아이 교불이잖아요.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. 저라면 일단은 아이템을 먼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정도 스펙이면은 이제 포스 올라가면은 이제 루시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스펙들이지요. 예. 지금도 가고 계시나요 혹시? 아니요, 지금은 포스가 안 돼가지고 가고 있어요. 렉도 안 되고. 아, 그렇군요. 아,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. 때가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에미안 템 사전이 오르지도 않은 것 같고, 이제부터는 뭐 사실 깔끔한 템을 사서 한 번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딱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. 이거 끼고 있으시는 거 팔면 돈이 나오니까. 네. 아, 귀걸이가 있군요. 그렇죠. 아, 그땐 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으실까요? 지금은 템이 애매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럴 것 같아요. 이 다음부터는 22성에 뭐 깔끔할 템을 사오는 딱 그런 라인업이 되지 않았나. 와, 22성이면 그죠? 딱 그땐 것 같죠? 템을 하나씩 좀 맞고 말겠네. 뭐 제일 좋은 건 안 좋은 것부터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한데, 이게 매물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는. 딱 봤을 때 안 좋은 템이 뭐였어요? 안 좋은 템이요? 상이요. 상이요? 상이 안 좋아 보여요. 아래 레어가 붙으면 안 좋아. 쌍레를 끼고 계시는 거죠, 상의를. 상의부터 바꿔야겠네. 상의도 그렇고요. 결국에 배틀도 잠재 때문에 벨트도 그렇고. 제가 보기엔 정말 들고 갈 만한 아이템은 그나마 망토긴 한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망토요? 아, 망토를 왜 바꾸냐고요? 아, 망토 바꿔야 돼요? 아, 결론만이에요, 결론만. 결국에는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엔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요새는, 뭐, AD를 쌍레 쓰실 거예요? 아니면 결국에 그냥 에픽 두 줄 이런 식이에요? 돈의 차이거든요. 두 줄 쓸 것 같은데요. 아, 에픽 두 줄로요? 네. 아, 그러면은 뭐 한 번 올려볼 만하죠, 스타포스를. 근데 이제 스타포스가 확률이잖아요, 그죠? 안정성을 기여하실 거면 그냥 팔고 새로 사는 게 좋고요. 자신이 하겠다 하면은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나. 아,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저라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 말하면은 무기도 보조도 그냥 다 사왔을 것 같아요. 무기 보조 다 사오고. 아이템 저는 직장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, 도미도 잘못되어 있는 거 아시죠? 네, 예. 아, 그렇죠.
템이 상위도 그렇고 하위도 그렇고 자기 다 잘못되어 있어가지고. 네, 잠깐 봐야 돼. 저라면은 그냥 다 사왔을 것 같아요. 어. 아, 그게 맞지 않나? 뭐 고민 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. 네, 뭐 이제 들을 만큼 다 들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아이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요.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235레벨 찍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계속 하실 거면 유니온 육성하는 게 어떠신가? 지금 일단은 하고 있긴 한데. 네네.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. 아, 게임할 시간이 없으시군요. 네. 아, 그럼 일단 235 찍으시고 포스에 집중하시면서 링크를 키워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차피 보스 목적이 무엇인가, 이거 메이플의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? 그리고 뭐야, 하드 누구요? 낙내중님 별풍선 10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100개 리액션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요? 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좋았습니다. 아. 아, 이제 결국은 그렇고 235 찍으신 다음에 네. 심볼 위주로 하시면서 유니온 육성하시면서는 실상은 하드빌드 이제 조금씩 템 바꿔나가면서 가시는 것이지요. 네, 235에 유니온 육성, 그리고 템을 천천히 바꾸셔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? 별 다른 게 없습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네, 생각해요. 아, 녹화를 끄고.